내림을 어쨌든 뭐 선택을 언니가 마음을 먹고 있다곤 하지만 내가 언니한테 자꾸 이런 얘기를 하잖아. 내림하고 나서 추우가 문제다. 근데 그거에 대한 언니가 진짜 지금은 아, 나 잘할 수 있어요. 나 어떻게든 나는 안 없고 잘할 수 있어요. 라고 하지만 무당이 보는 신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언니가 사실상 빠릿빠릿하진 않는 것 같거든? 게을러. 아니야? 조금은 있어요, 게으른 거. 그 대신에 익숙해지면은 빠릿빠릿해져요. 아, 그치. 원래, 우리 같은 성향이 뭐냐면, 내가 하겠다는 마음을 딱 먹고 시작을 하면 진짜 빨라. 근데 그거 먹기까지가 힘들고요. 중간에 이거에 대한 뭔가 재미난 게 없잖아요. 그럼 금방 싫증 나. 그 금방 불이 꺼져. 그게 문제야. 우리는 불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 언니도 인정해? 인정하긴 인정해. 불씨가 붙기까지도 힘들고, 불씨가 붙으면 막 누구가 나못 말려. 막 걷잡을 수 없이 막 해야 돼. 근데 이게 딱 식잖아. 그럼 또 이게 불 붙기까지가 너무 힘들어. 그걸 언니가 버텨야 돼. 버틸 수 있어? 진짜 나는 어떻게 해서라도 나는 끝까지 살아남을 거예요. 라고 언니가 마음을 딱 확고를 한다라고 하면 해도 돼. 근데 그게 아니면 시작도 안 하는 게 좋아요. 님, 맘 먹었어요. 그리고 무당은 돈 보고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절대 돈 생각도 해본 적도 없어. 그러니까 나도 시작이 우리 아기가 아파서 그걸로 인한 시작이었기 때문에 솔직히 돈 보고 내가 이 생활을 10년 넘게 했으면 아마 나도 금방 꼬꾸라졌을 거예요. 왜? 너무 힘들었거든. 받았다고만 땡이 아니더라고요. 제 그 금전적으로 부분이다. 한 8년, 9년은 진짜 죽을 만큼 힘들었어. 벌긴 벌어. 근데 양껏을 안 주셔. 그리고 나 스스로 자체도 돈 욕심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요. 어느 적정 수준 딱 내가 쓸 만큼 벌리면 나 스스로도 약간 떨어지더라고요. 이렇게 기운 자체가. 그러면 손님을 보는 게 아니라 기도를 다녀. 손님을 안 보고. 그치만 뭐 나는 수양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무당이 되면 내 인생은 없어, 언니. 지금도 없는데 뭐.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없어. 하고 싶어서 내가 하는 거, 내가 자고 싶은 대로 자는 거,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는 거, 내 시간 조율에 따라서 뭐할 수는 있겠지만, 정말 평균적으로 보면 정말 남의 인생 비는 사람이야. 그거를 딱 마음을 먹고, 그냥 나는 내가 아니구나. 난 그냥 몸주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내 무당 인생을 즐겨야지만 갈수 있어요. 근데 나는 너무 그 시기를 그래도 잘 버틸 수 있었던 게 그래도 나를 이제 내려준 신엄마라든가 뭐 신가족들에 있어서 묻혀가지고 그 생활에서 나도 막 바빴어. 미친듯이 막 어떻게 8년이라는 시간이 바빠가지고 그거에 휩쓸려서 왔기 때문에 힘들었어도 버틸 수 있었고 힘들었어도 나도 모르게 이끌려 간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올수 있었던 건데, 만약에 그 시기에 그냥 나 혼자 있었었다면 나도 포기했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언니도 그 시기가 분명 올 거야. 당연히 올 거라 생각해. 그랬을 때내 고집대로만 다 해서는 금방 꼬꾸라질 수도 있는 성향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언니 스스로 알고 누르고 뭔가 제어할 수 있는 상태면 받는 게 맞고요. 요즘 계속 속이 답답해요. 답답하지. 20채를 못 이미 치겠어. 언니가 하겠다고 마음은 먹었지. 그러면 그분들은 막 이제 설레어갖고 들떠갖고 막 이렇게 치솟고 있는데 자꾸 이제 내 주변 사람들한테 보면 다시 생각해봐라. 다시 생각해봐라. 막 이러고. 무당들한테 가면 넌 제자가 돼야 된다. 넌 이미 다 왔다 이러고. 그러니까 언니가 딱그 중간에 서니까 답답하지. 속이 답답하고 막 그러니까 요즘에 꿈도 꾸고 무슨 꿈일까?
제가 대나무로 두고 있다든지 아니면 방울을 두고 있다든지 어떨 때는 이명이 삐 오다가도 방울 소리가 갑자기 들릴 때도 있고 갑자기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딱 받기 직전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그게. 이미 마음을 먹었고 내 가족들한테도 다 알렸고 나는 받으려고 준비된 상태에서 다니고 있으니 내 안에 모셔져야 되는 신명들은 기다리고 있죠. 이제 나를 잡아라 이거지. 그래서 지금 그래서 몸이 좀 그런가요? 아프다고. 처지고 무겁지. 예. 계속 눌리고. 예. 왜이 기운을 언니가 어쨌든 지금 누르고 있는 거니까 마음으로 행위를 하지를 않으니까 이게 자꾸 이 지기는 오지 기운은 자꾸 오지 그러니까 언니가 눌리는 거야. 그러니까 아플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참 그냥 단순하게 받고 아니면 많은 거지 뭐 이런 문제면 솔직히 쉽지. 근데 그게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뭐 내가 제자를 내리진 않았지만 언니 같은 분들이 꽤 많이 왔었어. 한 2, 3년 정도 사이에. 근데 그 분들조차도 언니처럼 언니보다 더 심하게 막 나는 너무 잘할 수 있어요. 나는 마음 진짜 나는 굳군히 먹었고요. 나 무슨 역경이 있어 나는 이겨낼 자신 있어요 라고 하신 분이 나는 내림을 안 해. 그래서 다른 분한테 받았지? 3개월 만에 퇴송하더라. 내가 원하는 게 이게 아니었대. 그럼 뭘 원하셨는데요? 도대체 뭘 원하고 내림을 받으셨냐고. 포부가 그렇게 있으셨는데 금방 꺾어졌어요. 1년도 못하고 그랬더니 이게 아니래. 그럼 뭘 내림 하기 전이랑 받고 나온 거랑 너무 다르고 그 선생님들이 나한테 요구하는 것들 그리고 내가 왜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니? 그거를 못 내려 인간의 욕심을 못 내려놓는 거야. 그때는 내려놨다고 얘기를 했어. 네. 근데 내가 봤을 때 언니 아닐걸? 해봐. 언니가 선택은 언니 몫이야. 뭐 내가 하지 말란다고 안할 분은 아니니까 해. 단지 제발 그냥 섣부른 판단이 아니었길 바래요라고 했는데 역시나 연락이 왔더라고. 저 퇴송했어요. 그 너무 무책임하게. 그건 아니다. 저좀 빌어주세요. 그것도 아니야. 그래갖고 헐. 그러니까 그 언니가 너무 인상이 남는 게막 진짜 막 여기 와서 나 제자로 막 받아달라고 하고 막나 선생님 아니면 안 된다 그러고 막 이랬던 분이야. 근데 나는 내가서 언니 나도 내거 건사하기도 힘들어. 나 우리 애기 새끼 챙기기도 힘들고 나 내신 내가 모시고 가는 것도 나도 버거워. 내 손님 내가 끌고 가는 것도 버거워. 내가 뭘 그걸 가르쳐. 그러니까 나보다 더 나은 분 찾아가서 받아요. 라고 해서 받았어. 3개월 만에 딱. 세상에. 왜냐면 신엄마들이 다 해줄 것 같은데 결국엔 그거 다 내가 끌어안고 내가 해야 되거든요. 신엄마들은 그냥 그 길을 잡아줄 뿐이야. 그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럼 이 속에서 꾸려가는 건 나야. 근데 그게 안 되면 살 이유가 없는 거야 이게. 그래서 나도 6년이라는 시간을 재고 내가 나를 계속 돌아보고 했었었는데 저조차도 그리고 뭐 나도 무당하고도 내가 이런데 내가 누구를 손님을 보고 내가 누구 구슬 하고 이랬어 이런 생각이 초반에 엄청 많았어. 나도 이렇게밖에 못 사는데 나보다 더 연세 많으신 분들 손님 오는데 내가 뭐라고 내가 이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고 이 구슬 내가 어떻게 이 책임감을 어떻게 가지고 가? 그 붙한다고 땡이 아니잖아 언니. 그쵸. 책임감이 너무 책임감 있어요. 무서워. 이 책임감 때문에 구슬 안한 적도 있어요. 그게 너무 싫어서. 왜? 내가 구슬함으로써 이 사람이 잘 돼야 되는데 더디거나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거나 뭐 하면 나 때문인 것 같거든. 그렇잖아. 그쵸. 그럼 이게 한 분이 아니야. 여러 명 쌓이다 보면 이 압박감이 장난이 아니야. 그러니까 무당들도 이 심리적인 게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당장 내가 힘들다고 내림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림을 하고 나서 그 많은 사람들을 내가 맞아. 감당하고 케어할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돼. 솔직히. 나는 근데 아직도 그 그릇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남들이 나를 보는 것보다는 내 스스로가 작다라고 생각을 해서 손님도 그렇게 많이 안 보는 편이고, 일도 웬만하면 안 하는 쪽에 나는 속해요. 웬만하면. 근데 정말 해야 될 분들 있지. 네. 정말 진짜 심각하게 절실하고, 이런 분들만, 그런 분들만 최대한 하게 하고, 아니신 분들은 기도로만 풀어드리, 막 이렇게 하는 쪽에 속하니까. 근데 그거는 내 재량이거든. 다른 분들은 너왜 그렇게밖에 안 해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난 내가 이게 내 만족이니까. 그러니까 그걸 언니가 중심을 찾으셔야 돼. 일단은 언니가 나는 내림을 할 거야 라는 단정을 딱 지었기 때문에 취업이 안될 거야. 왜? 이제는 인간적으로 사는 거를 최대한 막으실 거거든. 신께서요. 그치. 언니한테 계신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면, 언니가 난 내림을 할 거예요. 나 무당할 거예요. 이제 내 신명 모실 거예요. 라는 소리도 했고, 마음도 먹었잖아. 그러면 그쪽으로 그 반대로 생활을 하면 계속 뭔가 트러블이 생기고 할 거야. 그럴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항상 우리 손님들한테 하는 말이, 뭔가 굿을 하고 싶어도 상황이 안 되는 분들 있잖아. 조상 문제든 신 문제든. 그러면 항상 말을 하라 그래. 그 하겠다는 말 중에 함부로 내뱉지 말라고. 그러면 안 받으러 오는 조상들도 그 소리 듣고 다 온다고. 하게끔 상황을 만들어주세요. 기다려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야지. 뭐 책임감 없이 그 아무나 내뱉으면 어떡하냐고 라고 얘기를 해. 그렇잖아. 그쵸. 그래서 사람이 말이 앞서면 안 돼. 항상. 어쨌든 나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나는 이 카메라를 켜고 지금 왜 넣어놨는지 모르겠다. 왜 저러는 걱정되니까. 왜냐면 내가 하는 말 속에 있는 그런 유형들의 사람이 저기 용사님이 되게 많이 봤거든요. 뭐 얼마나 많이 봤겠어. 그렇잖아요. 나도 많이 봤는데. 그러니까 최대한 안 해도 될 분들은, 그리고 그냥 빌고 가도 될 분들은 최대한 안 시키고 싶어 하는 분 중에 하나고, 사장님도. 저 또한 내가 겪어본 결과, 이거는 나도 솔직히 나도 그렇거든요. 다시 되돌아가서 내가 빌고만 살수 있는 사람이면 나안 하고 싶어, 사실. 지금도. 근데 아니고 너무 이게 10년이 넘었잖아, 지금 나는. 그러니까 되돌아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우리 손님들한테도 죄송한 말이고, 내 신명한테도 너무 죄송한 말이지만, 나도 인간인지라 나도 젊잖아. 그러다 보니까 난 다시 태어나면 무당 안 하고 싶어. 이제 정말 대개 선생님들은 난 다시 태어나서 무당 하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나는 아니에요, 반대. 난 처음부터 너무 힘들어. 끝까지 아니었어.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내 생활도 없을 뿐더러 내 감정도 내 스스로 컨트롤이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이거를 무시를 하고 손님을 봐야 되고 내 감정대로 살 수가 없으니까. 그게 좀 힘들지. 그러면 이미 그러면 누르기에는 좀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려주는 건 신엄마지만, 내림을 하고 끌고 가는 건 나야. 거기에서 정말 좋으신 그 선생님들을 만나서 가르침을 잘 받으면 성공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나도 그렇지 않으면 둘다 빠그러지는 거고. 그 차이인 것 신엄마를 잘 만나야 돼. 같아. 그러니까 그 부분도 맞아요. 그러니까 신엄마를 잘 만난다는 그 신엄마의 좋은 분은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책임감 있고, 그리고 내가 정말 남을 가르칠 수 있을 만큼에 대한 공력이 있고, 그리고 잘 끌어가줄 수 있는 분이 좋은 분인 것 같고요. 근데 잘 끌어는 주는데 배운 게 없어. 막 애기야, 신애기야. 이러면 안 되지. 그럼 자격이 없는 거지. 난 그렇게 그쵸.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 내가 가르칠 게 없는데 무슨 신엄마야? 내가 내려놓고 남한테 물어보고 가르쳐 줄것 같으면 왜 내려? 그쵸. 똑같이 얘긴데. 그러니까 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갖춰지고 나도 인성이 된 상태에서 만나면 두분다 좋은 거야.
이분도 정말 좋은 제자 케어해가지고 잘 끌고 똑같이 클수 있게 해주고 나도 그 엄마 밑에서 잘 배워서 내 인성대로 잘 따라가면서 배우는 걸로 나도 크는 게 나는 이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근데 생각해요. 그게 안 되면 망하는 거지 역시 그 친엄마가 제일 중요한 것 맞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잘 케어해줘도 못 따라오는 제자들도 같아요. 있어요. 자기 멋대로. 그래놓고 친엄마 탓하는 분들도 있어. 뭐 뭐를 가리켰냐? 네가 나를 뭘 이렇게 해줬냐? 너 믿고 내림을 했는데 나는 왜 이러냐?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 자기 노력 안 해놓고. 안 해놓고 남 그러니까 탓하시는 나는 그래. 내가 뭐 솔직히 신엄마 입장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신애기 완전 신애기 입장도 아니잖아요. 나 중간이잖아. 봤을 때 누구 탓할 거 없고 서로 잘해야 된다는 거. 예를 들어서 신애기들이 신엄마한테 진짜 당하는 분들도 있어. 정말 말도 안 되게 당하는 분들도 있지만 잘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못 따라가서 망하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걸 다시 신엄마를 탓하는 것도 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제자를 받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해. 요새 밤마다 뛰어놀고 싶고 막 그래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아니야. 죽겠어. 그거 찾느냐고 죽겠어요. 그렇다고 그거를 그냥 하자니 미친년 소리 듣겠고. 내가 그래서 옛날에 어떻게 했는 줄 알아? 어디? 노래방 갔어. 노래방 가서?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면서 뛰었어. 그러니까 혼자 또 생각도 해봤어요. 놀방 가서 혼자 밤바 뛰고 놀까? 왜냐면 지금 당장 그게 풀이가 안 되는데 난뭘 해야 내가 안 미칠 것 같거든. 그래서 진짜 노래방 엄청 다녔어. 무당 되기 전에. 갔다 오면 좀또 그것도 해소가 좋은 돼. 방법이네. 왜못 가? 가면 되지, 언니. 가면 되죠. 그러니까 언니도 최대한 인간적으로 해볼 수 있는 거다 해보고 선택을 다 하라는 뜻이야, 내 말은. 근데 그때 같은 경우에도 뭐지, 애기신이 좀 많다고 왔다고 했는데 그 애기가 더 많은 건가요? 근데 그거는요, 무당들 다 동자동녀 많아요. 다 누구나 많아. 누구는 적고 누구는 많고 막 이거는 진짜 셀 수는 없어. 왜? 눈에 보이는 인물들이 아니기 때문에 셀 수는 없어. 나만이 느끼는 거고. 구슬 했을 때 계속 구슬 하면서 보는 선임들이 보는 모습에 느껴지는 모습에 그걸 느낄 수 있는 거지. 이렇게 겉에만 보고선 그걸 명수를 어떻게 세? 단지 그때 당시에는 우리 언니가 애기 시들이 많이 앞서 계셨어. 그래서 많아 보이는 거야. 그래서 언니가 또 실질적으로 인간으로서도 애기 짓을 많이 했고 애기 같은 성향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언니는 애기 동자신이 앞섰네. 애기들이 많네.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 또 그거가 이제 내림을 받고 나서 유지가 되는 선생님들도 있고요. 세월이 가면서 처음엔 동자신이 앞섰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조금 더 앞서는 시기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거는 다 천차만별 다르기 때문에 달라요. 답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궁금증이 있었을 때 내림을 했는데 궁금증이 있었을 때 해소가 안 되잖아. 그러면 이제 거기서 멘붕이 오는 거야. 나는 애기 시기들이 많았는데 내림을 받고 나니 갑자기 막 할머니가 왜 있는 것 같고 말했는데 그거를 이제 누군가가 선생님이나 누군가가 이걸 뭔가 해석을 잘안 해주거나 이걸 케어를 안 해주면 잘못 받았나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서 멘붕 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올 수밖에 없겠다. 그거를 잘 그리고 또 그거를 내 스스로도 잘 캐치해야 되는 거고. 어려워. 이런 부분에서는 해드릴 말들이 진짜 세세하게는 정말 많아. 몇날 며칠 새도 모자라. 진짜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 너무 디테일하게 얘기할 깊게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겉으로 언니가 역경이 있어도 끝까지 참고 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게 갖춰져야 누구를 만나서 가르침을 받고 여기에서 억울하고 힘들고 내가 못 버틸지언정 내가 이걸 뚫고 어떻게 따라가야지. 내가 그만큼 위치에 올라갈 때까지. 그런 거. 되게 생각이 많아지네요. 그쵸. 근데 왜 이렇게 전부러 가면 이렇게까지 말리면서 얘기하는 무당은 많이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죽겠어요. 아, 당연히 당사자가 죽지. 그거 왜 몰라. 나도 그 시기를 겪었는데 왜 몰라. 그 시기를.
근데 뭐 어쩌겠어.